8번 한번 같이 해보자. 먼저 이 친구는 fx가 있는데 fx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네. 그러면 fx가 0보다 크면 EGX는 양수면 그대로니까 여기도 EFX가 돼서 이때의 GX는 FX가 돼. 두 번째, FX가 음수면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FX로 빠져나오면서 EGX는 FX 빼기 FX가 돼서 0이 되지. 그래서 이때의 FX는 0이 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할게 이제 좀 좁아졌어. 그래서 뭔 말이냐면 만약에 fx가 이렇게 그려졌어. x축이 여기 있고. 그러면 fx가 양수인 쪽에서는 fx를 그대로 그리라는 소리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fx가 음수, 함수값이 음수면 그냥 0을 그리래.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보니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 꺾인 점이 하나, 둘, 막세개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미분 가능하지 않는 점이 한 개가 돼야 된대. 한 개. 딱한 개. 그러려면 이 3차 함수의 성질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야 방금 말했다시피 함수값이 양수인 쪽은 fx를 그대로 그리고 함수값이 음수인 쪽은 이렇게 0을 그려야 되니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지점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 이런 느낌인 거야. 그 말은 얘들은 뭐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혹은 이렇게 그려줘도 될것 같아. 자, fx가 양수인 쪽은 그대로 fx를 그렸고 음수인 쪽은 0을 그리다 보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하나 보이거든. 또쌤 생각에는 이것도 될것 같아. 이런 거. 어찌됐든 fx가 양수 혹은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그리고 음수인 쪽은 또 0을 그리다 보니까 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하나밖에 발견이 안 되거든. 이런 느낌이라는 걸 잡았다면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부호가 뭐하거나 같거나 적어도 하나가 0이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빠르게 f'x를 구해야지. 극값의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고 3으로 묶으면 x 빼기 3, x 플러스 1이 돼. 그러면 극값 두 개는 하나는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보자 여기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3 플러스 9 플러스 n. 그래서 n 플러스 5가 되고. 그다음에 f3도 구해보자. f3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n이네. 그러면 이 n 플러스 5랑 n 마이너스 27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다 양수거나 다 음수거나 적어도 하나가 0이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래서 n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27 이상이어야 되고 자연수의 최소값이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지. 자, 그다음 19번 가보자. 3차 함수인데 2,0을 지나면서 기울기도 0이란 말은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2거나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2란 뜻이지. 그랬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기울기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래. 자, 그러면 여기 또 다른 근 하나를 모르니까 이런 데를 알파라고 생각하면 식을 잡을 수가 있잖아, 우리는. 즉 fx는 1로 시작하니까 x-2의 제곱, x-α, 이렇게 잡을 수가 있지. 이때 미분을 빠르게 해보면, 2x-2, x-α, 플러스 x-2의 제곱이 되지. 자, 그러면, 간단하게 풀어야 되나? 아니구나. 조금 복잡하네. 최소값을 줬기 때문에, 도함수에.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복잡하네. 최소값을 찾으려니까 묶어보자, 하여간에. 자, 천천히 전개할게. 2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x 플러스 2알파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러면 2x의 제곱, 여기 플러스로 안으로 넣어버릴게. 2알파 마이너스 4x 플러스 4알파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럼 다시 얘랑 얘 계산하면 3x 제곱.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x가 아니라 8x가 되겠네. 계수가. 요거랑 요거 계산한 거잖아. 그다음 플러스 4알파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차인 도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이걸 완전제곱식으로 묶으려니까 좀 별로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지?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불편한데, 이게 문제가. 기울기의 최소값, 즉,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거든. 여기가 기울기가 제일 작은 지점이거든, 변곡점. 복잡해도 그냥 묶어버릴까? 묶어버리자. 고민할 시간에. 자, 3 묶어버려. x의 제곱. 3으로 나눠지지. 3분의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1차 함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얘의 절반은 3분의 마이너스 알파 빼기 4잖아. 얘 제곱하면 9분의 알파 플러스 4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잖아, 이렇게. 그리고 얘가 기다리고 있고. 자, 그러면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면서 3 얘는 어떻게 되겠어? x 마이너스 3분의 알파 플러스 4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 되고 얘가 밖으로 이 3이랑 곱해서 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알파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얘. 2차 함수의 꼭지점인 이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라고 보면 되지. 마이너스 3분의 알파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4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두 개의 값이 나와. 일단은 3을 곱하자. 알파 플러스 4의 제곱 12알파 플러스 12는 마이너스 9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8알파 마이너스 16 플러스 12알파 플러스 12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 빼기 4는 마이너스 9.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인수분해 되면서 알파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래서 이 fx는 5 또는 혹은 마이너스 1이 된대. 이렇게. 결국은 F6을 구하면 F6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F6은 첫 번째 건 얼마야? 16 곱하기 1이니까 16도 나오고, 두 번째 거6 넣어보면 16 곱하기 7 되네. 그러면 112나 되나? 그럴 것 같아. 이 둘의 합은 128.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네. 좀더 쉽게 푸는 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그랬음을. 자, 그 다음에 21번을 질문했고, 21번은 극값을 갖지 않는데, 일단 빠르게 또 미분해야지.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a 빼기 3은 0 해보면, 극값을 갖지 않는 3차 함수는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기울기가 0인 게 하나거나 아예 없거나. 그럼 얘의 근. 판별 있으면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 기울기가 0인 게 하나거나 중근이거나 없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0 이하니까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면서 a는 3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네. 자, a가 3이라는 걸 알아냈고, 그럼 fx를 한번 다시 쓰면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3이 6이니까 3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돼. 그리고
이제 마무리 계산하면 6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분의 fx dx고, 요거 윗끝 아래끝 바꾸면서 보 바꿔줘야겠지. 빼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분의 1 dx. 범위가 같아지니까 식을 한 묶음으로 합칠 수가 있겠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분의 fx-1 dx를 계산하면 돼, 우리는. 그러면 6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여기서 1 빼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3x만 남지. 분모에는 x가 있어. 약분 한번 하래.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dx. 이거 계산하면 돼. 그러면 3분의 1 x의 세제곱 2분의 3 x의 제곱 플러스 3x 되겠지. 자, 1 넣으면 3분의 1, 2분의 3, 플러스 3. 0 넣으면 0이고. 그냥 분배법칙 써버리자. 그래서 11 플러스 18이 되니까 정답은 이렇게 29가 되는 거야.